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오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걸링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운전석에 있는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큼지막한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요. 뒤에 작은 레버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고정을 잠그고 푸는 레버입니다. 승하차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우측으로 길게 나온 이것은 방향지시등 레버입니다. 다음은 크고 작은 게이지들입니다. 총 7개가 있는데요. 좌측부터 연료, 오일 압력, RPM, 속도계, 수온, 오일 온도, 마지막으로 시계입니다. 미국 판매용 모델답게 속도계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아닌 마일 퍼 아워이고 수온과 오일 온도는 섭씨가 아닌 파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게이지들 못지않게 스위치들도 많이 있는데요. 전조등, 와이퍼, 폰, 시가라이터, 공조 스위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폰 버튼이 조수석 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좌석 중앙에 변속 레버가 있는데요. 친절하게 기어 표시가 되어 있죠. 운전석 아래로는 전형적인 ABC 페달이 있습니다. 클러치 페달 옆 작은 것은 전조등 상향 전환 스위치입니다. 핸드브레이크는 여기에 있고요. 룸미러가 대시보드 위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쉘비 코브라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었죠. 볼 때마다 참 이색적입니다. 바로 밑에 배터리도 있고요. 1950년대에 생산된 자동차답게 걸링도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당시 속도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대담했던 것일까요? 매번 놀랐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키를 한 칸 돌리고 위에 있는 연료 펌프 스위치를 당깁니다. 연료 펌프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연료가 엔진에 도달할 때까지 수초간 기다렸다가 키를 한 칸 더 돌려 시동합니다. 시동이 잘 걸렸는데요. 걸링의 엔진 소리 함께 감상해 보시죠.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기계적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데요. 60년 전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엔진이 내는 소리인데 무척 현대적인 느낌입니다. 생산된 지 70년이 다 된 자동차가 발휘하는 성능이 참 놀랍습니다. 가속이 요즘 자동차 못지않은데요.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요즘 자동차들은 컴퓨터 기술이 적용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당시의 기계 기술로 이런 수준을 구현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힘도 참 좋습니다. 경사도 가뿐히 오르네요. 엔진을 기울여 배치한 것, 그리고 드라이 덤프를 적용한 이유가 차체와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요. 덕분에 충분한 안정감을 줍니다. 턴회할 때도 불안한 느낌이 거의 없고요. 대신 스티어링 휠이 너무 큰 것이 불편합니다. 파워 스티어링 같은 장치가 없는 데다 팔을 크게 움직여야 해서 더욱 불편한 것 같습니다. 걸링의 서스펜션은 단단한 느낌의 승차감을 줍니다. 요즘 자동차들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인데요. 6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최신 기술이 제공하는 훌륭한 승차감이었을 겁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요즘 자동차라면 에어컨을 틀었을 텐데요. 아쉽게도 걸링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거기에 걸링 도어로 창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까지 한데요. 밀폐된 공간에 있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그나마 있는 것이 앞에 형광유리입니다. 이를 개방하면 주행 중에 세차게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뒤에 덕트가 있어서인지 막힘없이 들이칩니다. 솔직히 그래도 덥네요.
많은 제조사들이 고성능 자동차를 광고하기를 이 모델은 당신의 일상에 경주용 자동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라고들 하죠. 걸링이 바로 그런 자동차들의 시초일 것입니다. 과장 광고는 아니죠. 실제 경주용 자동차를 민간 판매용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광고는 빈약한 편의 사양에 좋은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불편한 승하차, 좁은 트렁크, 열리지 않는 창문도 경주용 자동차를 구현한 것이므로 이해해야 하죠. 당시 걸링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운전의 즐거움을 택한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걸링은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걸링의 역사, 기술에 이어 주행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클래식카와 함께 다음 소장품과의 대화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